인지도 테스트 한번 해볼까? 뭐라고요? 인지도 테스트! 큰 체임에 가장 좋다는 사람? 아! 우리 자체임이 좋다고 하는 사람? 파도선과 박수 한번 주세요! 사나이가 좋다는 사람? 박수와 한번 주세요! 오션장에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팬들도 왔는데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재미 없으니까 인지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은지.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 세젤레 사나이가 제일 많을까요? 아니. 한번 테스트 진행 해볼까요? 가봅시다.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죠? 네! 오늘 잠깐 깜짝 우리 짧은 시간 오늘 방해가 되니까 짧은 시간 우리 인지도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인지도 테스트! 되게 간단해요. 우리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이름 부르면 와! 내가 제일 아끼는 친구한테 큰 소리 질러준 거 알겠죠? 네! 할 수 있나요? 네! 알겠죠? 나 너무 떨리는데? 제가 떨려요. 어떨려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큰 체임이 가장 좋다는 사람 한호성과 박수 한번 주세요. 시작! 그러면 우리 자체임이 좋다고 하는 사람 한호성과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 우리 사나이가 좋다고 하는 사람 박수와 함성 주세요. 나이 안 와요. 뭐야? 뭐야 사랑아? 나이 안녕하세요, 허쌤입니다. 오늘 사랑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특별한 거 준비했어요. 사랑이 몰카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오늘 특별히 오디션장에 한번 왔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특급. 작년에 우리 사랑이 몰카 기억하시나요? 정사랑,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사랑이를 울려라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인원하고 함께 짜서 사랑이를 다시 한번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했는지 다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색해라고 나오고 있잖아. 오늘 초특급 몰카를 준비했어요. 오늘 사랑이가 생일! 사랑이랑 사랑이 있어서 한번 섭섭하니까 채민이, 큰 채민이랑 강민이랑 사람 중에 다 올 거야. 너도 나에만 지금 다른 공연 준비를 했었어. 못 올 건데 어쨌든 사랑이만 몰래 인지도 테스트 할 거야. 좋아하는 친구가 등장하면 뭐 한호성과 박수 주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나오죠? 채민이가 나오면 와 소리 지르고, 큰 채민 나오면 와 소리 지르고, 사랑이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지금. 누구예요? 이런 느낌이. 이해했어요? 사랑이 팬인 사람 손. 저요. 오늘 몰카는 망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이가 오면 뭐야 쟤 누구야?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할 수 있어요? 네. 꼭 이렇게 뭐. 아 뭐야 이런 느낌의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네. 그때 유 작가님이 케이크를 들고 나와서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르시면 재밌게 즐겨봅시다. 알겠죠? 네. 고고. 사랑이 지금 상처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사실 오늘 사랑이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 지금까지 천사랑 못했습니다. 뭐야? 몰카죠 지금? 잠깐만. 지금 사랑이 몰카의 마지막 케이크였는데 케이크 누가 그랬어? 정부름. 자 빨리 누나 미안해해. 이거 뭐야? 이거 실망감이 아닌가? 이거 뭐죠? 이거 실망가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사랑하는 사랑이 생일 축하합니다. 소름이 나.
좋았어요? 자, 부를까?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깜짝 쓰러질 너무 예뻐서. 미션 잘 보세요. 화이팅! 잘 보세요. 사랑아, 너는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까 전에 친구들이 나 인제 테스트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막 울 것 같지 않았어요? 울 것 같았어요? 왜? 어땠어? 섭섭했어?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잘 참았죠? 생일 축하해요. 우리 표정 여러분들도 사랑이한테. 아마 이게 올라갈 때 사랑이가 좀 지나서 이렇게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 주셨죠. 8월 25일 사랑이 생일. 생일이었습니다. 안녕. 그럼 구독과 좋아요.